잘요. 제가 그거 제가 여기 노는 거, 제가 그 공무상 병가 받고 노는 거예요, 이게. 결제 다 하죠? 아, 오후에는 노는 거예요, 여기서 여기서는 뭐 도봉산이 다녀온 느낌이죠. 저는 동아리도 노는 동아리예요. 하이킹 막. 그래서 애들 데리고 여기 뭐 도봉산역 앞에 무슨 창고 있고 거기 위로 가면 도봉산 계곡 있는데 도봉산도 코스가 하나 두 개가 아니잖아요. 저기 무슨 바위 쪽 가는 데 있지, 구봉사 가는 길 있지, 이쪽 왼쪽 진달래 능선 가는 길 있지. 그냥 산 좋아하시면 학교에서 뭐 하지 마시고 그냥 그쪽 그냥 코스 하나씩. 그리고 A B조로 나누는데 계곡 신조가 있어. 걔네들은 그냥 계곡에 있어. 안전지도 많았어요. 많이 알아. 그래서 좀잘 쉬시면 좋겠다. 도봉산도 저기 한정거장 더 가서 올라가는 코스도 있죠.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등산반 이랬는데 어느 선생님께서 등산반을 해가지고 이름만 바꾼 것이 이제 하이킹반입니다. 또 어떤 선생님이 하이킹반 이러셔서 그 다음에는 호연지기반 이렇게 이름만 아름답게 그냥 그때 바꾸고.